안녕하세요. 볼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2주간의 A매치 브레이크를 마친 K리그 1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클린스만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K리그로 푸시죠. 예. 이제 정규리그 마감까지 단 4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이널 A를 향한 중위권 팀들의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각 팀들이 휴식기 동안 많은 공을 들인 모습이거든요. 과연 이번 라운드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볼만찬이 이번 주말 펼쳐지는 30라운드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입니다. 16일 오후 2시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A매치 대회 이전으로 잠시 시계를 돌려서 29라운드 잠깐 살펴보면 인천은 포항에 0-2로 패하면서 ACL 포함 5경기 만에 패하면서 살짝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제주는 전북과 0-0으로 비기면서 3연속 무승, 남길 감독 부임 후 K리그 1에서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진 상태에서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제주부터 살펴보면 역시 고민거리는 득점입니다. 네. 네, 지난 3경기에서 36개의 슛을 쏘고도 때리긴 많이 때렸네요. 많이 때렸습니다. 골을 넣지 못했고 무득점은 298번째입니다. 이걸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훈련에 매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유리 조나탄과 헤이스에게 공격을 의존하는 모습인데요. 공격 조합을 어떻게 바꿨을지 아니면 공격 컨셉을 어떻게 바꿨을지를 지켜보는 게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인천은 실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 실점 5경기에서 총 8골을 내줬거든요. 그 이전 5경기에서 4실점한 걸 떠올리면 최근 수비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조성환 감독은 다시 끈끈한 인천의 축구로 돌아와서 제주를 상대로 승리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수비수 권한진과 김준엽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지금 수비진에 활용할 자원은 풍부하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신진호와 김건웅은 지난 경기에서 누적 경고로 나란히 빠졌는데요. 두 미드필더가 이번에 돌아옵니다. 인천은 김도혁, 이명주, 문지환 역삼각 3미드를 지금 계속 활용해왔는데 신진호가 돌아온 만큼 조합을 어떻게 꾸릴지가 궁금하고요. 네. 지금 무고사가 돌아온 다음에 윙 없이 무고사 제르사 투톱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김도혁을 지금 당장 측면으로 빼지 않을 것 같아서 신진호를 또 조커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보고 김건웅은 이적 후 꾸준히 수비로 나섰던 만큼 선발 복귀가 점쳐집니다. 107일 만에 돌아온 구자철의 출전 시간은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네, 제주의 고민은 정훈과 전성진이 부상 중이라는 건데 정훈이 빠진 자리는 왼발잡이 센터백인 송주훈이 다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지도자는 2015년 첫 맞대결한 이후로 지금까지 7승 3무 7패 지략 대결 팽팽했습니다. 올해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1승씩 나눠 가졌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키플레이어는 제주 출신인 제르소와 헤이스 두 팀 공격의 핵심이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 각각 중요한 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남길식 축구가 조선식 축구에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승리하겠습니다. 제주가 최근 원정에서 상당히 안 좋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전북의 고민 역시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많아요. 백승호, 송민규, 박진서, 박재용, 김정훈까지 5명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 최전방부터 골키퍼까지 척추라인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이게 제 아무리 스쿼드가 좋던 전북이라 하더라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차출입니다. 당장 이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페트레스쿠 감독의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고요. A대표팀과 함께 유럽 원정을 다녀온 문선민, 안현범의 컨디션도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페트레스쿠 감독은 이번 휴식기에 밀도 있는 훈련을 좀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4경기에서 3무 1패 부진에 빠졌잖아요. 당장 다음 주부터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랑 병행을 하거든요. 리그도 물론 우승은 어렵겠지만 지금 자존심을 위해서 2위까지는 탈환을 하겠다는 게 지금 전북의 계획인데 그런데 최근 계속 부진한 만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특별한 이탈자 없이 훈련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당장 경기 출전은 어렵겠지만 안 그래도 팀 훈련에 합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도 전북만큼은 아니지만 공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바로 센터백입니다. 강투지와 김우석이 지난 대구전에서 나란히 부상으로 쓰러졌죠. 회복이 100%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날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김영빈을 제외하고는 전문 센터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강원이 포백을 쓰고 있잖아요. 네. 윤정환 감독이 대구전에서 2004년생 조현태를 투입하면서 급한 불을 껐는데 과연 조현태 카드를 다시 쓸지 아니면 전술 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지 일단 윤석영같이 쓰리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있다는 점에서 전술 변화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되거든요. 여기에 또 중앙수비뿐만
아니라 최근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던 이광현도 아시안게임에 차출되면서 아마 유상훈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네. 네. 강원은 분명 변화는 많은데 경기력 그리고 경기력도 좋아졌거든요. 근데 결과를 가져가기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인데 휴식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공격 라인 쪽은 이정엽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상자 없이 베스트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만큼 득점포 가동에 좀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네. 전북과 강원은 만남은 의외로 팽팽했습니다. 올 시즌도 1승 1패예요. 강원의 첫 승도 전북을 상대로 기록을 했죠. 양현준의 골이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네. 네. 최근 5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2승 1무 2패로 팽팽했습니다. 전주성에서 강원이 특히 잘했더라고요. 최근 7경기에서 3승 1무 3패로 예, 팽팽했습니다. 강원이 최근 원정 8경기에 승리가 없지만 전북도 홈성적이 최근 썩 좋지 않거든요. 전북과 강원의 팽팽했던 상성이 경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키플레이어를 꼽은 전북은 나나보아탱. 지금 백승호, 박진섭이 모두 빠진 만큼 중원에서 창의성과 견고함을 나나보아탱이 채워줘야 되고요. 네. 강원에서는 김영빈. 중원에서 김영빈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북 승리요. 위기감이 오히려 응집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전북 결장자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4시 반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수협전입니다. 네, 포항은 8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몰았다면서 선두 울산과의 승점 차를 8점으로 좁혔습니다. 아, 네. 네, 직전 인천전에서 모처럼 무실점까지 하면서 기분 좋게 휴식기를 맞이했고요. 리그를 재개하자마자 이제 ACL 일정까지 병행해야 된다는 점이 고민이 되겠지만 주중 하노이 원정 경기보단 아무래도 수협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베스트 전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협은 퐁당퐁당 재미있는 행보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패승. 네, 다이렉트 강등권인 강원과의 승점차를 8점으로 벌렸고 잔류권인 9위 제주와 승점차를 6점까지 좁혔습니다. 고무적인 건 6경기에서 거둔 3승이 모두 원정 승리였다는 건데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원정인 만큼 김동윤 감독은 또 한 번의 원정남으로 등극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에선 2선의 변화에 주목하시죠. 네, 포항은 에이스 고영준이 아시안게임 차출로 빠집니다. 고영준이 팀 내 공동 최다인 8골을 기록 중이고 고영준이 득점한 7경기에서 팀이 5승 2무 승점을 17점이나 땄다는 것만 봐도 네, 고영준이 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 에이스는 에이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4골을 뭐 전북전 결승골이라던가 광주전 선제골이라던가 모두 스틸리아드에서 기록할 정도로 스틸리아드에서 유독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수협전을 시작으로 당분간은 고영준 없이 팀을 꾸려야 합니다. 수협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로페즈가 네, 퇴장을 당하면서 이날 경기까지 빠집니다. 라스가 징계 중인 상황에서 로페즈와 같은 공격 옵션의 부재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더 이승우에게 공격을 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키플레이어를 꼽고 싶은데 이승우는 최근 3경기 연속골 8월 이후 4골인데 뭐 8월 이달의 선수상도 네, 받았더라고요. 지난해 5월 6월 한참 춤을 췄던 네, 그때 떠오르는 폼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원정에서 최근 승리한 3경기에서 모두 귀중한 골을 터뜨리면서 원정 이승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작년 홈승우였는데 그죠? 네. 요새는 홈 득점은 많이 없습니다. 네. 현재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에서 뭐 티아고라던가 이건희와 더불어 리그에서 최고의 페이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은 뭐 홍그릴리시 네, 홍윤상을 앞세우는데 올림픽 대표 차출 전에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역시 유망주는 달라도 다르다는 걸 보여줬었는데요. 대표팀에 가서도 키르기스스탄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자신감을 한껏 얻고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두 선수가 항상 스타킹을 반쯤 내린 채로 네, 뜁니다. 각각 좋아하는 선수가 뭐 이승우는 디발라 에, 그리고 홍윤상 선수는 그릴리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건데 개성 넘치는 두 선수 중 누가 더 빛날지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은 뭐 특별한 부상자나 부상 복귀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제카 완델손 조합이 차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저도 포항 승리요. 포항이 수협에 강했고요. 네. 무엇보다 포항의 홈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울산 월드컵에서 열리는 울산과 대전 하나전입니다. 직전 라운드에서 8년 넘게 지지 않았던 광주를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0대1로 패했던 울산은 이번 아마 휴식기가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위기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거든요. 네. 뭐 권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꽁이 살렸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역전 KO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울산은 그런 부분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울산은 김영권, 조현우, 정승현, 이동경, 서령우까지 K리그에서 가장 많은 5명의 선수가 A대표팀에 다녀왔죠. 헝가리 대표팀에 차출됐던 마틴 아덤도 있었고요. 유럽 원정이었던 만큼 시차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아시안게임 대표로 서령우와 엄원상이 차출이 됐죠. 네. 측면에서 활료를 떨어주는 두 선수라 엄원상의 경우는 지금 뭐 팀에 없는 공간을 파는 오퍼더볼이 좋은 빠른 윙어잖아요. 그러니까 엄원상의 부재시에 이 부분이 좀 크게 느껴지기도 했던 부분이라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윤구를 제외하고는 팀 내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고요. 아마 서령우의 공백은 김태현 선수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하지 못하면서 순위가 8위까지 내려갔던 대전은 휴식기 동안 정선으로 미니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이민성 감독은 정선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고 해요. 사실 대전이 초반 잘 나갈 때 이민성 감독이 자주 얘기했던 게 야 미친놈처럼 뛰자 이거였거든요. 그 모습을 다시 차차고 언급했다고 하고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전술적으로는 지금 밸런스를 잡는 데 좀 초점을 맞췄고요.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에 비해서 수비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만큼 공수 밸런스가 보다 안정감을 가지는데 포인트를 두고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유민이 복귀해서 점점 존재감을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좀 걸 것 같고요. 대전은 일단 임덕근과 구택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상자 없이 이번 경기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토니 아제르바이잔 대표팀을 다녀서 14일 귀국했는데 워낙 시차 적응을 잘하는 선수잖아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톤 선수와 오베르다는 배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올 시즌 울산의 천적 누굽니까? 단연 대전이죠. 대전 울산 상대로 1승 1무를 했습니다. 두 번째 1무 역시 뭐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3대3 무승부였거든요. 네. 울산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이 올 시즌 대전이었습니다. 대전의 전방 압박이 가장 잘 먹히는 팀이 울산이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상성을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바꿔갈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이 최근 FA컵 포함 홈 5경기에서 3패를 당하면서 초롱성 같은 이미지가 무너진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대전이 이 부분을 또 노리기에는 최근 원정에서 3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울산에서는 대전전 멀티골의 기억이 있는 주민규를 대전에서는 압박의 선봉이자 울산전의 특히 강한 이진현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상상상 대전이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울산 홈경기라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흥미로운 맞대결입니다. 순위를 보면 광주가 승점 45점으로 3위, 서울이 승점 43점으로 4위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과는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광주는 9경기 연속 무패, 수원과 울산을 잡고 2연승 상승세를 탔고요. 서울은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가 김진규 감독 대행 체제에서 슈퍼매치에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반등을 했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맞대결은 늘 숱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는데 첫 맞대결을 마치고 뭐 저렇게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 경기에선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네, 매너볼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이정희 감독이 올 시즌 선보인 어떤 센세이셔널한 퍼포먼스를 고려할 때 이상하리만치 서울의 경기에서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해당 두 경기에선 서울이 모두 두 골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역대 전적에선 서울이 15승 4무 2패, 최근 9경기 연속 광주전 무패 중이고요. 이종일 감독이 올 시즌만 해도 12년 묵은 포항 징크스 그리고 8년 묵은 울산 징크스를 지금 다 깨고 있는데 서울 징크스도 이날 이종일 감독이 깰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포항 수협전에서 2선에 주목했다면 이날은 중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은 별다른 부상 공백, 차출 공백 없이 주전급이 대거 출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규 대행이 오스마르를 센터백으로 지금 기용하고 있는 만큼 기성용 팔로세비치가 중심으로 중원을 꾸릴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 자리는 뭐 상대팀 광주에 맞춰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광주는 많은 역할을 해줬죠. 정호연이 아시안게임 차출로 자리를 비웁니다. 이번 라운드는 여러모로 아시안게임 떠나는 선수들 공배를 어떻게 메우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정호연은 올 시즌 팀이 치른 29경기에 모두 출전한 핵심 자원인데 정호연의 에너지를 어떤 선수가 어떤 식으로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팀 사정상 이수민 선수는 수비수로 많이 뛰고 있는데 유럽 A매치 원정길에 다녀온 터라 뭐 시차 컨디션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겠죠. 네, 부상을 안고 있는 팀호 이민기도 이날 출전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여기에 김한길은 누적 경고로 결정합니다. 고무적인 건 허율과 아산이가 카드 징계를 싣고 돌아온다는 건 공격 옵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아산이 선수는
대표팀 다녀가지고 환상골까지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은 김진규 대행이 P급 교육차 A매치 휴식기에 스페인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원격으로 훈련을 지휘했다고 하고요. 이게 변수라면 변수인데 어쨌거나 광주전을 앞두고 귀국을 해서 팀을 지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규 대행은 전임 감독 체제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선수들을 돌아가면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뭐 지동원이라던가 고요한 선수 그 이제는 호쌈이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드디어. 네, 드디어. 네. 호쌈은 올 시즌 서울이 영입한 네, 시리아 국가대표 날개 선수인데 아직까지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서울 나상호, 광주 이희균으로 하겠습니다. 네, 빠른 발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움직임으로 팀 공격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특히 나상호는 대표팀 발탁이 오랜만에 되지 않아서 어쨌거나 휴식을 취했다는 점은 서울로선 호재로 삼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승리하겠습니다. 상성면에서 살짝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승. 이정효 감독이 3연패는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징크스를 끊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예상을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오후 4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대구전입니다. 수원은 광주전에 이어서 서울과 슈퍼매치까지 패하면서 우울하게 휴식기를 맞이했죠. 네. 강원이 같이 미끄러지면서 11위를 지킨 게 거의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수원 최근 5경기에서 단 두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최근 10경기 기록을 보면요. 득점하면 최소 지지는 않아요. 근데 무득점한 경기는 귀신같이 패했거든요. 결국 공격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수원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팬들이 언제쯤 뛸 수 있냐고 고민하는 권창훈은 이날도 힘듭니다.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달 말쯤 출전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월말. 네. 네. 여기에 정승원과 아코스티도 부상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한데 아코스티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기재가 유럽에서 두 경기를 다 치르고 돌아온 것도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좋지 않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뮬리치와 불투이스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뮬리치는 수원에서 지금 가장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는 선수인 만큼 무득점 행진을 끊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 13일 날이었죠. 장어 회식을 통해서 맛있겠다. 몸보신도 하고 분위기도 올렸다고 합니다. 저도 먹고 싶습니다. 네. 대구는 역시 세징야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세징야 지난 강원전이었죠. 결승골을 터뜨리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교체에 어땠습니다.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구는 최근 두 번의 경기를 모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딸깍 이게 좀 작동되는 분위기였거든요. 핵심 세징야의 공백으로 고민이 좀 큰 상황이고요. 아마 바셀로스나 이근호 중에 대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자는 세징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비수 조진우도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고요. 맞아요. 오른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는 황재원도 이날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전 골키퍼죠. 오승훈도 등뒤 수술로 이날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우의 자리는 김강산, 황재원의 자리는 장성원, 오승훈의 자리는 최영훈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시 양 팀은 FA컵 포함해서 3번 맞붙었거든요. 1승 1무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도 기록 보니까 1승 1무 1패였더라고요. 네. 때문에 이번 경기에 양 팀의 무게추를 바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구가 수원 원정에서 보니까 3승 2무 1패로 최근에 강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양 팀 최근 맞대결에서는 선제골을 넣으면 지지 않는 패턴이 이어지니까 선제골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는 최근 주춤하고 있는 김주찬. 김주찬이 잘해 공격에서 힘을 봤는데 김주찬이 대구와의 FA컵에서 데뷔골을 넣은 기분 좋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여기 대구에서는 에드가 수원 수비가 힘 있는 공격수에 좀 약했거든요. 에드가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대구가 수원 원정에서는 강했지만 세징야의 공백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 승리하겠습니다. 세징야 공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30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을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만 기자가 이번 방송을 끝으로 아시안게임 출장을 다녀옵니다. 네, 출장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지금 황선홍 호우 역시 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제가 가는 만큼 네, 꼭 금메달을 네, 따고 같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기회되면 내용 좀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틈 나는 대로 네, 현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불마창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